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오늘 보넷 모자를 만들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존 보넷을 변형한 두건형 보넷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넷보다 길이가 5cm 정도 작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보넷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머리에 주름이 있는 두건형 보넷입니다.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초원의 집이라고 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로라가 쓰고 나오는 그런 모자입니다. 오늘 보넷은 바느질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패턴은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오늘은 챙하고 크라운하고 이 뒷머리, 이 명칭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뒷머리 장식 이라고 할게요.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끈이 필요하고요. 우선 10cm하고 30cm 되는 직각을 그리고요. 직선을 먼저 직각이 되는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윗부분은 3cm 직선 정도 주시고요. 3cm하고 30cm하고 직선으로 그으신 다음에 2분의 1 지점에서 3cm. 여기는 3cm고요. 양쪽으로 3.5cm 됩니다. 3.5cm에는 2.5cm, 여기도 2.5cm입니다. 2.5cm 되는 선을 연결해 주시면 챙이 됩니다. 여기 30cm에 해당하는 부분이 머리 둘레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마선으로 해서 뒤까지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머리 둘레에 해당하는 30cm 준 거기 때문에 둘레는 60cm입니다. 뒷머리 장식을 먼저 그릴 건데요. 직선으로 먼저 그리신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 돼야 되고요. 13cm 위로 올라가고 6.5cm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미리 그려주실 거예요. 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7cm 되는 부분에 7cm 되는 부분하고 6.5cm에서 1cm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1cm 들어간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1cm 정도씩 직선입니다. 위아래 1cm씩 직선인데요. 여길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1.5cm 들어온 부분에서 이 가운데 7cm랑 직선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3등분 한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과 연결을 해주시면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 뒷장식은 끝납니다. 먼저 16cm하고 29cm 직각으로 선을 그려 놓으신다며요. 12cm 되는 부분에 안내선을 그릴 겁니다. 여기가 지금 29랑 10 2cm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4cm 직선을 유지하신 그 포인트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2분의 1 지점에서 0.5cm 밖으로 나가서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29cm에서 안으로 2cm 들어온 27cm랑 이 부분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랫부분은 4cm 직선을 유지해 주실 거고요. 2.5cm 올라간 부분에 체크하실 거고요. 이렇게 2.5 아니고 이렇게 2.5cm입니다. 이선 따라 2.5cm 체크하신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연결을 한 다음에 3등분을 나누고요. 3등분 나눈 다음에 S모두자 따라서 곡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곡선자 머리 부분 잘 보시고요. 2분의 1 지점, 3등분은 했지만 2분의 1 지점까지 연결을 해 주실 거고요. 얘는 아래에서 곡선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은 이렇게 자를 놓으시면 됩니다. 직선 부분 살리시면서 2분의 1 지점까지 선을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드럽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은 일반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요 부분만 곡선이 곡자가 이렇게 얘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요것만 주의해서 그리시면 다음에 그릴 두건도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0.5cm인 거고요. 여기서 0.5cm. 이게 나중에 이쁜 선을 그냥 찾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챙 모두 그리고 나서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지금 챙이 이쪽이 앞이고 얘는 뒤입니다. 뒤. 뒤쪽이고요. 얘도 크라운 앞쪽이고요. 여기는 뒤쪽입니다. 챙 뒷부분하고 크라운 앞쪽 부분하고 수치가 같아야 되고요. 수치가 같아야 되고요. 이 뒷부분은 이 부분하고 수치가 같아야 되는데 수치를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뒷머리 장식하고 크라운 뒷부분하고 연결이 될 거거든요. 수치가 같아야 돼요, 둘레가. 근데 지금 둘레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름 차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뒷장식은 17.5cm예요. 여기는 28cm예요. 3cm 정도는 주름을 주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센치에 대해선 주름을 줄 거예요. 주름. 여기까지는 주름을 줘서 17.5cm랑 맞춰 주겠습니다. 패턴 모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 직선 부분, 직선 부분인 거는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크라운에서도 이 부분 직선, 이 부분 직선입니다. 뒷머리 장식에서도 이 부분 직선 있습니다. 수치 확인해야 될 부분, 챙 뒷선하고 크라운 앞선하고 수치가 같아야 되고요. 크라운 뒷부분, 뒷선하고 머리 뒷장식 선, 이선 센치가 같아야 되는데 얘가 적고 크라운 뒷선이 수치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주름 준다라는 거. 주름 주는데 3cm는 주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 주름 주고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끈이 필요한데요. 끈 들어갈 위치입니다. 끈 들어갈 위치. 이 부분에 끈이 들어갈 건데요. 4cm짜리 폭은 4cm고요. 길이는 하나는 40cm, 하나는 35cm. 수치는 조금 조정하셔도 됩니다. 한 5cm 정도 차이 나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해왔습니다. 시접은 모두 1cm로 했고요. 챙이고요. 크라운이고요. 또 뒤에 머리 장식입니다. 일반 심지 모두 붙였고요. 끈 40cm에서 45cm 이만큼 차이 나게 한 5cm 정도 차이 나게 뒀습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들어가서 모자 끈 만들어 줄 거고요. 바느질 순서입니다. 먼저 챙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크라운 아랫선에 주름을 잡아준 다음에 머리 뒷장식이랑 연결을 할 거고요. 이게 두 장이 되면 사이에 챙을 집어넣고 한 장을 덮은 다음에 끝선 박음질 한 다음에 뒤집겠습니다. 그 사이에 모자 들어가 있고 끈 들어가 있습니다. 챙 부분 박음질해서 0.5cm씩 누름 박음질 한 번씩 했습니다. 크라운이랑 뒷머리 장식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3c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박음질 두번 해가지고 주름 잡을 거거든요. 시접에다가
가장 큰 땀수로 두줄 바느질 한 다음에 잡아당겨서 수치를 맞춰줄 거예요. 3cm 정도는 바느질 하지 않을 겁니다. 두줄 박음질해서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양쪽 수치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중심 부분에 너츠 표시의 핸들을 접어 놓고 잡아당기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둘레가 17.5cm 얘랑 반이 같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너츠 표시해준 데 맞춰 놓고요. 3cm 있었잖아요. 여기 3cm 부분 맞춰 놓고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고 겉하고 뒷머리 장식하고 크라운하고 연결해서 상침까지 놔줬습니다. 하고 합체할 건데요. 안쪽 겉입니다. 챙 안쪽이고요. 놓고요. 너츠에 맞춰서 놓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겉입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너츠 부분 맞추신 다음에 한꺼번에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겉 합체했고요. 끈 연결할 건데요. 끈은 뒷선 받기 전에 안으로 넣을 겁니다. 이쪽에 끈을 넣고 여기는 창구멍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뒤에 뒷선 박음질 하겠습니다. 뒷목선 바느질해서 뒤집었습니다. 물론 시접 정리했고요. 두건형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창구멍에 고무줄 하나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 결정하셔서 고무줄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상침 해줄 거고요. 이 챙하고 크라운 연결된 데는 상침으로 한 번에 겉과 안을 한 번에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 뒤에 모두 막았고요. 이 앞에 쪽은 상침 한 번에 해줬습니다. 모두 끝났고요. 보넷형 두건인데 보넷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두건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 접으셔서 사용하시면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모자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